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르간이스트 김지성의 오르간 클래스. 드디어 오늘은 11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페달링 두 번째 시간으로요. 바로크 음악 페달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현대적 페달링에서는 뒤꿈치를 달수 있게 해서 편안하게 발목에 힘을 빼서 하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바로크 페달링은요, 현대적인 이런 레가토 페달링하고는 달라요. 자, 무슨 문제냐면은 18세기에는요, 이발 연주가 테크닉이 급격하게, 그한 시대에서 급격하게 테크닉이 발전되는 시기였어요. 1700년에 오르간이 만들어지고 거의 17세기까지는요, 페달이 없는 곡들이 다수였죠. 그쵸? 그러다가 북독일에 와서, 바로크 음악에 와서 발이 오블리가토가 생기면서 이 오블리가토가 나중에 점차적으로 독립적인 페달의 역할이 생기면서 어떻게 돼요? 양발을 연주를 하거나 아니면 16분음표로 페달을 연주를 하고, 그 이전에는 16분표를 페달로 연주한다는 건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일인데요. 드디어 이제 17세기로 오면서 16분표를 연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장식음을 연주해요, 페달로. 그리고 심지어는 트릴도 페달로 연주를 하게 돼요. 이게 모두 다 바로크 시대 때 일어났던 페달 연주법이에요. 그런데 이 동시에 이 페달에 대해서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한두 가지 정도?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바흐는요, 자신이 페달을 어떻게 연주했다라고 근거를 남기지 않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두개 정도의 페달 연주가 어땠다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사무엘 페트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어떤 교재가 있었냐면 1767년에, 제 기억이 아마 맞을 거예요. 1767년에 그 사람이 쓴 저서에 보면, 저서가 안 라이튼 주어 프라티션이라는, 그러니까 뭐 연습적인 방법, 기술을 습득하는 뭐 안내서, 이런 책이라는 건데요. 거기에 보면 페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약간 요약을 하자면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발 연주를 할때이 발에 있는 발목의 관절은 손 연주할 때의 손가락 관절과 똑같은 방법으로 연주한다. 그게 그 책의 요약의 그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운지법 역시 손 운지법과 똑같이 동일하게 한다 그랬는데요. 당시에 우리 손가락의 운지법은 지금하고는 틀려서 똑같은 스케일을 연주를 해도 어떻게 됐어요? 1, 2, 3, 4에서 턴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3, 2, 3, 2, 3, 2, 3, 2 가든지 아니면 뭐 3, 4, 3, 4, 3, 4 이렇게 갔죠. 이 운지법을 그대로 페달에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스케일을 연주를 하더라도 페달을 현대적인 거로 뒤꿈치를 써서 레가토를 하는 게 아니라 발을 교대로 연주를 한다. 이게 기본적인 규칙이었어요. 일반적으로 바흐의 페달링을 봐도요, 바흐의 그런 먼저 본 북독일의 페달 솔로로 등장했던 뭐 게오르그 뱀의 프렐류드 푸가 C 메이저, 그죠?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 페달 솔로 나오고, 아니면 북스테우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것처럼, 거기에 봤을 때도 양발을 교대로 해야지 훨씬 페달링이 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바흐 역시도 특히 북스테우데의 이 페달링의 감독을 받고, 그죠? 굉장히 영향을 받고 그 이후에 페달링이 급속하게 발전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흐의 곡을 할 때는 양발을 교대로 연주를 하고, 스케일을 할 때도 뒤꿈치를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양발을 교대로 해서 스케일을 한다. 여러분 그거를 지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의자 높이랑 이 지금 콘솔에 있는 규격이요, 지금 현대 오르간하고 틀렸어요. 예를 들어서 1703년부터 7년까지 바흐가 아른슈타트의 그 교회에서 오르간이스트로 일했잖아요. 그 오르간이 지금은 이제 새로 복원이 돼서 만들었고, 오리지널 악기가 아른슈타트의 바흐 뮤지엄에 가면은 오리지널 악기를 그대로 전시를 해놨거든요. 그거를 제가 이제 사진으로 옆에 보여드릴게요. 거기를 보시면은 지금 악기랑 콤파스가 이 건반의 각도도 틀리고요, 페달 역시도 틀린데 의자 높이도 틀렸어요. 그래서 의자 높이가 현대 오르간,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을 때 현대 오르간은
가만히 앉았을 때 뒤꿈치가 페달 건반에 편하게 닿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하 시대 때 아르슈타트 이 오르간을 보면요, 그냥 의자에 앉았을 때 거의 건반이 어떻게 되냐면 현대 오르간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의자 높이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가 페달 사진도 보여드릴 텐데 이 페달이 길이가 굉장히 짧았어요. 검은 건반도 짧았고 흰 건반도 짧았어요. 그래서 뒤꿈치를 이렇게 놓고서 뒤꿈치랑 같이 연주할 만한 그런 이렇게 적합한 공간이 없었고요. 흰 건반과 지금 검은 건반이 지금 현대 오르간에서는 각도가 낮아서 편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크 시대 악기는 검은 건반이 굉장히 높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꿈치에서 검은 건반을 연주하려면 거의 발 각도를 이 정도로 높여야 돼서 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검은 건반, 흰 건반을 양발로 연주하는 게 훨씬 쉬웠어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바흐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703년부터 3년부터 5년인가 7년, 아마도 7년 같은데 7년까지 아름슈타트의 그 오르가니스트로 있으면서 했던데요. 이후에 1739년에 바흐가 또 알텐부르그에 있는 오르간에서 연주를 했는데 그 악기는요 거의 또 아르슈타트랑 달라요. 그래서 훨씬 더 연주하기가 용이해져요. 그래서 그 알텐부르그의 오르간을 접하고 나서의 바흐의 페달링도 변하지는 않지만 그 이후에 그 페달을 연주를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하시게 되는데 하게 되면은요 바하의 어떤 곡들은 어쩔 수 없이 뒤꿈치를 써야 되는 곡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B-544 아시죠? 여기서 페달이 어떻게 나와요? 이거 나오죠? 그죠? 어떻게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죠? 검은 건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뒤꿈치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그죠? 이거는 아티큘레이션이 깨져버리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하 역시조차도 어떠한 곡에서는 뒤꿈치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곡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크 음악에서는 앞꿈치를 써야 되냐? 바흐의 제자였던 키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키텔, 예, 굉장히 유명한 또 오르간이자 소수의 오르간 작품도 남겼는데요. 1803년에 키텔이 하나의 교본을 썼어요. 그러니까 노이에스 코랄 북이라고요. 1803년에 그러니까 뭐냐면 새로운 코랄, 그러니까 찬송가 모음집 거기에 서두에 뭐라고 썼냐면 페달링에 대해서 그 서문에 네, 코랄 곡집 서문에 어떻게 썼냐 페달링에서 언급을 했는데 거기서는 가볍게 발끝으로 연주하고 스케일을 할 때는 교대로 연주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키텔이 이 페달 연주법을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바하의 제자였으니까 바하한테 배웠겠죠. 그럼에도 유지하니까 그런 근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두 가지 책 그쵸? 사무엘 페트리가 쓴 거기에 그 다음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또 누구요? 키텔이 했던 그 두 가지의 자료를 역사적인 자료를 봤을 때 바로크 시대 때의 페달링은 앞꿈치를 연주를 하되 필요한 부분에서는 뒤꿈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페스케일을 연주할 때도 그냥 양발로 현대적인 것들은 그쵸? 뒤꿈치를 써서 연주를 하겠지만 바로크 시대 때는 예, 이런 식으로 양발을 교대로 해서 연주를 한다. 이게 예, 바로크의 페달링이었어요. 자, 여러분 많이 도움이 되셨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께 또 즐거운 주제로 찾아뵐게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어떤 주제로 할지 고민을 해서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